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을 여행하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루마니아 출신 사진 작가 미하엘라 노로크, 미헤일라 노락가 화제다. 단촐한 배낭과 최소한의 자금, 그리고 카메라만 들고 세계를 누비는 그녀가 담아내는 것은 각국의 아름다운 여성들. 여행 중 만났던 친절한 여성들에게 매료된 노로크는 이내 그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자고 결심했다. 잠시 사진을 감상해보자. 흔히 우리가 미인으로 여기는 얼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 환한 표정의 젊은 여성도 있고 주름진 노년의 여인도 있다. 그녀의 사진에 담긴 여성들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눈동자의 색과 이목구비의 모양, 입고 있는 의복과 표정까지 전부 제각각이다. 그들이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노로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름다움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세계의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녀들이 모두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 노로크는 글로벌 트렌드는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화장법과 생김새가 각기 다르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신의 여정의 아름다움의 지도 The Atlas of Beauty 라는 이름을 붙인 노로크는 SNS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잘 포착했다는 평을 받으며 CNN, BBC, 오프라 위인프리쇼 등 굵직한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고재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획일화된 미를 추구하는데 어느새 익숙해진 오늘날의 우리. 노로크의 작업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